전혀 누구도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운동광인 당신이 처음엔 샤워를, 나중엔 피트니스를 피하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고객 채영의 핏을 딱 살린 고급 수제 셔츠집에선 가슴품만 늘린 당신의 셔츠 주문이 늘었고, 그리고 주변 시야가 이미 좁아진 건 확인했었죠. 가슴이 기형적으로 커지고, 여기 프롤락틴이라는 성호르몬 발생량이 늘고, 그래서 당신 몸이 여성화되는 것에 아주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죠. 당신 아버지랑 당신의 뇌하수체 선종 수술은 동시에 진행할 거예요. 형은? 그럼 우리 형은? 모든 법칙에는 예외라는 게 있죠. 유전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우성 유전인 이 병이 당신 형한테는 발병하지 않은 거예요. 다행스럽게. 그럼 왜 아까 우리 형이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것처럼? 그래야 당신이 더 쉽고 빠르게 나한테 고백했을 테니까. 형,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감히 나한테. 내가 누군지 잊었어요.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고통 따위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사이코패스. 아, 당신이랑 나 닮았죠? 마치 형제처럼? 자, 웃어요. 웃어. 하나, 둘. KBS